드레바퀴 입시는 가라. 청취자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대학 보개기 김PD 송PD입니다. 언제나 대학 보개기가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PD입니다. 오늘은 대학 보개기 메인 MC분들이 사정상 못 나오셔서 일일 DJ로 와주신 송PD님과 제가 이번 화를 진행할 텐데요. 송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PD입니다. 지금까지 뭐 방송을 실제로 진행해 본 경험은 없는데 못 오신 두 분 DJ님들 목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이라 잘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으쌰으쌰 해보죠. 네, 그러면은 우선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 관한 이야기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00년대를 살았던 미국의 수필가이자 사상가입니다. 평생 주체적인 정신을 강조하면서 인습에 대항해 자연과 인간 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저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작인 월드는 실제로 이 저자분이 2년 넘게 숲에서 생활했던 내용을 토대로 쓰인 작품으로 문학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고전 중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월든이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인가요? 아니요, 월든을 소개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의 다른 작품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소로의 또 다른 글입니다. 수필, 시민의 불복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시민의 불복종 개념하면 네.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던 간디가 떠올라요. 네, 맞아요. 실제로 소로의 그 글이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과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인권 운동 등 후대의 사상과 사회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요.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은 개인의 정신이 정부에 선행한다고 주장하는 수필인데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숭상하면서도 뒤로는 노예제와 멕시코 전쟁에 찬성했던 그런 국가들에게 인두세를 납부하지 않는 형태의 시민 불복종 저항을 하는 것이 지식인으로서 바람직하고 정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의 불복종 한 구절을 김PD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시민의 불복종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단순히 의견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즐길 수 있을까? 만일 자기가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거기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까? 당신이 만일 이웃에게 단 1달러라도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 당한 줄 알았다 해서 혹은 사기 당했다고 말했다 해서 혹은 그를 보고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가지고는 당신은 안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당신은 즉시 그 전부를 도로 찾기 위하여 유효한 수단을 쓸 것이고 다시는 사기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네, 이 글은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시민에게 강력한 방식의 불복종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대목인데요. 국가가 잘못한 부분이 큰 만큼 시간 때우기식의 대책이나 사과문으로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글이 아닐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와도 관련이 깊겠어요? 네, 그렇죠. 오늘은 시사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핫한 사건입니다. 바로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입니다. 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 인물과 정부, 기업, 법조계와 언론, 도박사건 등이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사태라 요약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주요 사건의 발단은 조선일보가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비리를 조사하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시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이 몇백억에 달하는 거금을 제공한 데다 설립허가 또한 별다른 절차 없이 쉽게 이루어진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한겨레가 K스포츠재단 인사에 관여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최순실 씨를 지목했는데요. 네.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을 한 데다 성적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JTBC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증거로 PC파일을 입수하게 되면서 범국민적인 비판과 함께 학계와 문화예술계에서 시국선언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사건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대학보개기 5화 목소리를 높여봐에서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를 주제로 청소년 게스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비씨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여자산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은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은비양. 은비님은 평소에 사회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학교에서 경제를 배우면서 사회 구조나 현상에 관한 것들을 알아가다 보니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또 제가 교회에서 저희 학교를 알리는 홍보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비님 말은 그럼 사람들이 사회의 여러 측면과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사실 사회 문제에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제 의견을 표현하는 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거라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얘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라웠어요. 또 얘기를 듣다 보니 아, 나는 뭐하고 있었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한 번 더 배워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녹화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지은 학생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온 2학년 선지윤입니다. 현재 입시 매거진 고교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 네. 잘 오셨어요. 네, 저희 방송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중학교 사회선생님께서 팟캐스트 방송을 하셔서 가끔 방송을 봤었거든요. 대학보객이라는 방송도 유익한 정보가 많고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녹화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몰랐던 지식도 얻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녹화에 참여하게 됐어요. 오늘 다룰 내용이 정치적인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번 녹화를 통해서 흔히 정치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중고등학생도 이 사태의 심각함을 알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 코너를 마련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요. 학생분들이 공부나 취업과 같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이슈와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준수 씨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수고등학교 2학년 박준수입니다. 저도 여러 기자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청소년 실업수준에 관한 기사를 썼어요. 기사를 쓰셨어요? 네. 해주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원래 그렇게 참가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 PD님 문자를 받고 생각하던 중에 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청소년분들이 이번 사태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럼 먼저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에 관해서 우리 게스트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준수 학생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청소년으로서 정말 실망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 그런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 최순실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준수랑 같은 생각이에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지 제가 지난 4년 동안 어떤 나라에서 살아온 건지 의문이 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일이 최순실 씨에 의해 조종당했다는 것이 진짜 무슨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한 개인이 국정에 개입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알고 있어서 정말 충격이 커요. 그렇게 배후 세력이 있으면 공무원은 왜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고위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허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대체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일단은 최순실 씨 PC에서 청와대 주요 문서와 연설문이 발견되면서 대통령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절차를 무시하고 최순실 씨에게 정치적, 경제적 조언을 받은 게 정말 단순한 행동 같아요. 공식적으로 실력을 인증받아 임명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최순실 씨에게 사적으로 조언을 받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 최순실 씨에게 의지하려는 것도 있고 오래전부터 이 두 사람의 사적인 교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없었던 것도 이 사태의 한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런 일까지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 별 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던 거겠지만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발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사적인 교류가 그런 공적인 영역까지 침범을 했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도 있을 수도 있겠죠. 국민의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을 좀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윤 학생, 국가와 법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법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사용돼야 하고 개인이 아닌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법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료 대부분이 사적인 교류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엄연한 위법이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법이라면 국가가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해요. 하지만 법 하나를 바꿀 때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정부는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법을 어긴 사람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라면 그 잘못은 조금 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대통령이라는 게 특권은 아니니까요. 이번 사건에서 특례입학 또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건 역시 국가 권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그걸 악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만족시키려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게스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특례입학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특례입학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입학하고 자신의 꿈에 다가가는데 특례 입학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에서 한 발 멀어진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네,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 정유라 씨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상황인데도 이 질이 낮은 레포트를 통해 비학점을 받았고요. 이 수업 평가 항목인 작품 제출과 패션쇼를 하지도 않았는데 2학년 1학기에 거의 축설도 하지 않았는데 학사 경과를 면했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신 거죠? 저는 기어 입학이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기어 입학을 한 것이 장학금 조정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실력이 뛰어나고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금액이 엄청나고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겠지만요. 최순실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서만 이득을 받고 학교나 학생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 것 같아요.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있는데요. 기어 입학이랑 특례 입학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다르죠? 특례 입학이란 어떤 지위를 악용해서 개인의 이해만 만족시키는 거고 기부 입학은 그런 지위가 있더라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 모두를 위해서 쓰는 거죠. 특례 입학을 할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기부 입학을 하는 것이 본교 발전에도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관련된 주제로 한번 특기자 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대학마다 체육이나 예술 관련 특기자를 선발하잖아요. 이런 제도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최우화되기 위해 노력해서 자신의 재능을 키워가는 거고 이 특기자 선발이 열심히 한 대가라고 봐요. 열심히 노력한 대가. 준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 부분은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어떤 특기나 재능이 있는데 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못 들어가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은비 씨는? 저는 근데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은 어느 정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준수 씨와 지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특기자가 이제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공정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반대하신 은비 씨 의견으로는 그 특기자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실력은 물론 있지만 성적이나 만족해야 하는 요건들을 충족해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맞나요? 네. 네, 잘 들었고요.
정유라 씨의 경우처럼 특례 입학으로 지위를 이용해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좋지 않은 것이겠지만 은비 학생 말처럼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 특례 입학과 기여 입학 사이에 용어 구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례 입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번 최순실 국정 개입에서 또 문제가 된 것이 최순실 씨가 인사에 관여했던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 문체부 장관의 날인도 없이 설립 허가를 굉장히 쉽게 받았다는 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에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윤 씨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친분 관계로 인한 특혜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이번 이 사건의 계기로 이런 문제가 다 개선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 재단들이 기업한테 엄청난 돈을 받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정치와 경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정경 유착이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정경 유착.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준수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돈을 받는 거는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최근에 보면은 이 재단에서 FD 프랑디라는 데 돈을 많이 보냈다고 했는데 이 조사한 결과 이 돈을 보낸 적도 계획한 적도 없는 돈이어서 이런 돈들이 다 검은 돈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태는 뭔가 좀 권력 남용의 일종인 것 같아서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스트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대기업들이 특정 재단을 후원하다 보면 다른 재단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은 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최순실 씨와 같은 부정한 개인이 개입한 재단에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관여했다는 거는 정경유착의 경우이다 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정리가 굉장히 깔끔해요. 네, 지금까지 사건 자체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일단 벌어진 사태를 둘러싼 정당과 언론들의 태도에 관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선 거국 중립 내각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거국 중립 내각은 원칙적으로는 비상시에 특정 정파나 정당에 휘둘리지 않고 여당과 야당, 즉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중립적인 내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정치의 특성상 그 실효성 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여야 합의로만 무엇인가를 정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옳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듣고 보니까 거국 중립 내각이 국민들이 요구한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거국 중립 내각보다 현재 나와 있는 의혹들을 이 정확히 조사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네, 그렇죠. 아직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정부와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만큼 이번 일이 단순한 사과의 반복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세월호 때와 같이 유족들이 정말로 원하는 진상규명을 도외시한 채 정당 간의 합의로 일을 마무리하는 일도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언론의 보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씨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JTBC, 조선일보 등 많은 언론사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비리를 충격적으로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적절한 방송을 하는 곳은 JTBC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중파 방송들도 알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재 언론 보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잘못된 것을 폭로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지훈이 생각처럼 언론 보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권력에 가까웠던 언론들은 자의든 고의든 권력을 위해 덮고 덮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언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적절한 언론 보도에 관한 생각들 한번 나눠볼까요? 적절한 언론 보도라는 건 어떤 걸까요? 언론 보도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객관성은 일단 언론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윤리이며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면 사람들이 이제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언론이 객관적으로 하고 판단은 국민이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좀 더 옳은 일이 아닐까요? 그렇죠. 판단은 국민이 할 수 있게 네. 너희들은 판단을 하지 말라. 객관적인 사실만 네. 얘기해달라. 팩트만. 팩트만. 네. 준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기사나 방송에서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이 어떤 사안이나 큰 사안에 대해서는 이 강하게 비판이나 비난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적절한 언론 보도를 말하기에 앞서 기자는 1인 미디어로서 국민의 의견을 알리고 편안하로 나쁜 것들을 바로잡는 사람이라고 봐요. 아는 기자분께 적절한 언론 보도가 무엇인지 똑같이 여쭤봤는데 그 기자분은 네. 적절한 언론 보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보도는 국민의 의견을 보도하는 것이다 라고 답해주셨어요. 아, 정말 멋있어요. 네, 이 말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기자님하고 직접 연락을 하신 건가요? 아, 네, 어제. 와, 대단하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간의 비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안이 이러니까 이 국민들의 분노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어느 방송 매체에서 이 사건을 터뜨리니까 너도 나도 비판하는 모습이 좀 모순적이라고 느껴져요. 물론 이 내용을 지금이라도 사실적으로 전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일이지만요. 비판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비판이 진심으로 사회 문제에 공감하고 관심 갖는 데서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화제가 되니까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번 사태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방식 면에서는 객관적인 보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 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현재 많은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시국선언을 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국선언이라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혹은 우리가 이 사태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 시국선언을 대학교뿐만 아니라 이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국선언을 학생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또 시국선언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 세상을 보는 시점이 어리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수능 20일도 남지 않은 학생들도 함께 한다는 것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그리 어둡진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힘을 모아 이끌어 간다면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학생으로서 시국선언과 같은 것들을 주도하고 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다들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촛불집회나 캠페인 등의 뭐 민주적인 사회참여 활동 경험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최근에 안국열에서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것을 취재했었는데요. 제가 간 곳에서는 청소년들만 모여 있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알고 바로잡기 위해 나왔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졌어요. 저는 아직은 참여 경험은 없어요. 저도 아직 촛불집회 같은 것은 참여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해요. 그 준수 씨는 안국역에서 하는 시국선언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날 네. 분위기가 어땠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때 제가 취재하러 갔을 때는 많은 방송사들과 많은 기자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지만 어떤 한 분이 와셔서 박근혜 내가 친구냐고 막 욕하시고 가시는 분들 계셨어요. 혹시 그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얘기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청소년은 어리지 않다. 불의가 계속되면 투쟁은 의무가 된다. 라는 말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불의가 계속되면
투쟁도 의무가 된다. 네. 계속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집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테러를 비롯한 위법적 행동이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 저는 방송으로 봤는데 정말 시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번 사건은 생각보다 큰 사건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청소년들도 많이 바쁘고 한데 다 제쳐두고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게 단순한 사건은 아니니까요. 공부만큼 또 중요한 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답받을 수 있는 사회인지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회 구조가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한 개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의 힘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어야 돼요. 네, 사실 시민들이 이제 현장에서 시위나 집회를 하다 보면 화가 날 법도 한데, 그렇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집회 현장에서 무력 충돌로 인한 입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시민의식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평화적으로 그 문제의 의식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식인의 자세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회 문제를 대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세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따지는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 관심을 갖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관심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사회로서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통령에게 있어서 책임 있는 자세와 능력이 중요하죠. 야당과 여당이 싸울 때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립을 지키고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면서 더 나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이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최고의 실력자들을 공식적으로 뽑아서 국정 운영하는 정당성과 공정성도 꼭 필요하죠. 무엇보다 자신이 한 공약을 지키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죠. 한 국가의 총 책임자라는 걸 알고 일에 임하는 자세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이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대통령이 나서서 이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게스트분들 모시고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를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번 사태가 아직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 역시 계속되어야 하겠죠. 네, 그럼 게스트분들 의견 나누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참여하신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준수 학생부터 오늘 참여해서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최순실과 우리 대통령을 관련해서 많은 걸 알았고 많이 긴장도 됐지만 그래도 잘 마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사태에 관해서 청소년으로서 뭔가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시위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도 듣고 또 이제 친구를 통해서 제 생각을 말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좀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게스트분들 모시고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비난의 여론을 불러모으고 있는 만큼 우리 학생분들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덕분에 청소년들도 일부 어른들의 생각과 달리 사회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국가의 역할, 학생과 지식인으로서 사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등에 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한 사회의 어엿한 지식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청소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집회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리고 고유한 방식으로 사회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의견을 표현하고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향한 격려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럼 처음에 읽어주셨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 다른 구절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권위는 내가 기꺼이 복종하겠다는 것일지라도 아직도 순수한 것이 되지 못한다. 엄하게 말한다면 정부는 다스림 받는 자의 재가와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내가 허락해준 부분 이외에는 내 몸에 대해서나 재산에 대해서나 순수한 권리가 없다. 전제 군주에서 유한 군주로, 유한 군주에서 민주주의로 진보해온 것은 개인에 대한 진정한 존경을 향해온 진보다. 중국의 철인조차도 개인을 제국의 근본으로 알 만큼 어지럽다. 정부가 개인을 보다 높고 독립적인 힘으로 제가 가지는 모든 권력과 권위를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를 그만큼 존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문명한 국가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여기서 개인은 사적 이익을 채우려는 최순실 씨와 같은 개인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 한 사람들, 즉 국민을 말하는 거겠죠. 개인의 국가 권력 탈취를 개인의 힘을 모아 막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송 PD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김 PD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5화 목소리를 높여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DJ 세영님과 지민님이 다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화부터는 더욱 유익한 입시 정보로 찾아뵐게요. 네, 마지막 멘트 할까요? 네, 대포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꿈꾸기를 망설이는 이들이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찾아올 거야.